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찍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서,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요, 보시는 그대로 생눈에 어울리는 레드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눈으로 잘 다니지 않는 편인데, 좀 지금처럼 이렇게 생눈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레드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제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다름 아니라 블랑디바 소윤 쿠션 091이 바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를 올리면 바로 그 다음날에 오픈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것도 공지를 드릴 겸 이제 그 쿠션을 이용해서 좀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좀 제대로 피부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피부 표현 되게 이쁘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이제 응?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윤 쿠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여기인가? 여긴가? 어쨌든 여기에 링크 연결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소윤 쿠션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픈일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저녁 7시에 오픈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뷰티 유튜버한테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것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쿠션에 정말 올인을 했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는 제품입니다. 뭐 물론 피부마다 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후기 같은 것도 뭐 화해 어플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량을 아마 몇 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빨리 구매를 해주시는 바람에 수량을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저번보다는 수량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5,000개였으니까 이번에 한 7,000개 정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7,000개가 맞을 거예요. 준비한 수량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후기도 많이 보시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지 성분도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세한 건 이제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놓을 거지만 구매하는 거는 이제 구매 링크를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시간이 딱 되면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링크를 누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결제 수단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플러스 2,500원인데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친구분들이랑 같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픈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통이 제일 빠른 건 사실 인스타그램이 제일 빨라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도 제가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긴 얘기는 집어치우고 바로 메이크업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배경이죠. 오늘은 제 침실이에요. 안녕, 고마야. 응? 제가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을 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메이크업이 있어요. 약간 완전 내추럴한 피부 표현에 이제 립만 강조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나 블러셔에 채도를 아예 다 빼버리고 이제 립에만 채도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이제 피부 표현은 제 쿠션을 사용을 할 건데 블랑디바 쿠션이 이제 제형이 세미매트 제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세미매트 제형도 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스킨케어 꿀팁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쿠션이랑 좀 꿀조합? 저는 일단 이런 엄청 얇은 순면 화장솜을 준비를 하고 토너를 준비를 해요. 엠보싱 화장솜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일단 화장솜으로 피부 결을 정돈하지 않아요. 토너팩만 해요. 그래서 이런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주세요. 토너는 TLS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이거예요.
요거는 그냥 에센스인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점도 있는 토너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일단 피부가 많이 건조할 수도 있으니까 손에 살짝 덜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토너팩을 하는 토너는 원래 라네즈 크림스킨을 사용을 했었는데 라네즈 크림스킨은 제가 한 밤이나 이럴 때 되게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거는 좀 가벼운 토너팩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토너를 적셔주고 그리고 또 화장솜도 선택을 할 때 되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크리스마 3분의 1 화장솜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가 좋냐면 진짜 얇아가지고 피부에 뭐 닥터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도 피부에 별로 자극이 없고 저는 요거를 완전히 토너팩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꺼운 것또 묻혀주면 되게 얇아지거든요. 이렇게 한 장씩 떼서 이렇게 토너팩을 해둡니다. 이게 은근히 세미매트 제형이 피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계신가 봐요. 근데 이게 기초가 정말 별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렵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피부에 각질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크림을 바를 때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아 또 TMI가 말이 길어지겠네. 오랜만에 좀 아는 거 나왔다고 지금 말이 또 많아지려고 합니다. 어 구마야 왜 이래? 피부에 우리가 이런 피지 안에 노폐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질 제거를 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무조건 각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각질 제거를 해줘야 우리 요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들도 같이 벗겨지고 겉에 있는 안 좋은 각질도 좀 떨어져 나가면서 스킨케어를 할 때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되게 하거든요. 원래는 부분 부분만 붙여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너무 건조해가지고 다 붙여줬어요. 한 1, 2분만 하면 돼요. 각질 제거를 안 하고 나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르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 이제 노폐물들이 쌓여있는 상태로 그 위를 화장품이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초를 아무리 써도 나는 화장이 덜 뜬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각질 제거를 해주고 이런 토너팩을 하고 이제 스킨케어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립밤을 발라줄 건데 립밤은 히말라야 립밤이에요. 코코아 향인데 냄새가 조금 구려요. 근데 제가 원래 라네즈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라네즈 거는 이제 슬리핑 팩이라서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좋고 얘는 진짜 즉각적으로 불릴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토너팩을 좀 해줬으면 이게 라네즈 썼을 때는 붉은기가 많이 안 올라오는데 얘는 조금 따갑네요. 이렇게 붉은기가 좀 올라오네. 이게 토너가 피부 수분 공급은 되게 잘 되는데 저한테 조금 따갑긴 해요. 어 갑자기 붉어지고 여기에 뭐가 올라왔어. 근데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해놔야 피부 화장이 먹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광 봐 진짜. 얘는 토너보다는 조금 팩이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가 다 됐으면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저는 보통 화장하기 전에는 이 크림을 항상 발라주거든요. 이제 밤에는 다른 크림들을 많이 발라보기도 하는데 화장할 때는 무조건 이 크림만 발라요. 이게 제가 피부 진정이랑 좀 화잘먹 기능 위주로 만들어서 그런지 확실히 화장이 얘만큼 잘 먹는 게 없어요. 이거는 크림 홍보가 아닌데 제 지인분들도 진짜 한 번씩 다 써보시고 그냥 선물로 드린 건데 써보신 분들이 꼭 사가시는 그런 크림입니다. 사가는 크림. 아, 여드름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골마가지고 지금 올라왔어. 어쨌든 이 크림 발라주고 약간 붉은기를 진정을 시켜줄게요.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에이지투애니스 예리코 로즈 톤 에센셜 UV 프라이머 그린 민트 이 제품을 발라줄게요. 원래는 제가 프라이머를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레드립 메이크업에 약간 피부 표현을 되게 깔끔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붉은기들을 조금씩만 잠재워줄 거예요. 붉은기가 지금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제가 프라이머를 바르기 때문에 기초를 딱 두 단계만 해준 건데 여기서 아마 세럼까지 하시면 되게 조금 나중에 피부 표현이 좀 투머치해질 거예요. 이게 세미매트긴 한데 그래도 좀 촉촉하게 나온 그런 세미매트여서 수분이 너무 많아도 피부 표현이 되게 안 예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지는 것도 안 예쁘고 기초를 최소한 시켜주면서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해줘야 됩니다. 붉은기가 있는 부분에
피부가 아주 고르게 표현이 돼야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피부가 빨갛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가 있는 분들은 스펀지보다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이 붉은기가 프라이머를 해도 다안 가려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컨실러랑 쿠션으로만 가릴게요. 먼저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호수를 제가 3호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 피부가 엄청 밝잖아요? 근데도 왜 제가 3호를 가지고 왔냐면 이 위에는 좀 균형을 톤 균형을 쿠션으로 맞춰주고 지금은 커버를 좀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제 피부 톤보다 더 어두운 톤으로 커버를 해줄 겁니다. 이것도 볼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볼 전체에 있는 붉은기들은 쿠션으로 커버를 해줄 거고 요런 거 있죠? 요드름, 요런 뾰루지 요런 것들만 지금 먼저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거를 커버할 때는 이렇게 두껍게 일단 올려놓고 좀 기다린 다음에 펴줄 거예요. 제가 지금 턱이 막 생리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흔적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얹어놓고. 아, 그리고 제가 확실히 베개를 베고 자면 이게 나나 봐요. 베개를 어제 또 이쪽으로 베고 잤더니 여기 막 났어. 여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다 연해졌는데. 그리고 이런 커밋롤이랑 이렇게만 일단 브러쉬로 펴서 발라줄게요. 이런 코 옆부분은 좀 가볍게 피부 표현이 돼야 돼가지고 마르기 전에, 곱기 전에 일단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코 밑부분에 이런 거할때 있죠? 이럴 때 정말 컬렌징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코 안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세미매트로 피부 표현을 약간 좀 수분광, 좀 속광이 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딱 지금 정도의 기초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럼까지 발라주면은 이제 무너질 때 되게 안 예쁘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세미매트 피부 표현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여기는 젤 나중에 펴 발라줄게요. 일단 다른 데부터 하고. 또좀 톡톡 치면서. 아, 배고파. 그리고 인생에 약간 최대의 몸무게를 찍어가지고 쿠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얼룩이지게 좀 냅둘 거예요. 얼룩이지게 이렇게 냅두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겉에만 펴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쿠션을 해줄 거예요. 응? 뭐해? 일단 이제 제가 쿠션을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쿠션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컬러는 핑크예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붉은기가 많아서 이거를 이제 커버하려면 원래는 옐로우 톤을 쓰는 게 맞는데 피부 톤이 쿨톤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핑크 컬러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 메이크업할 때 색조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메이크업 안할 때는 보통 이제 옐로우 컬러를 쓰고 평소에 메이크업을 좀 화사하게 할 때는 핑크 컬러를 씁니다. 요거를 일단 제 피부에다가 얹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핑크 컬러. 확실히 제 피부 톤이랑 좀 어울리게 화사한 컬러죠. 옐로우 컬러. 얘도 똑같이 화사한 컬러긴 한데 지금 보면은 약간 위에보다 훨씬 옐로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지 컬러는 여기에. 내추럴 베이지 컬러. 요건 진짜 딱 23호 분들한테 어울리는. 얘는 정말 화이트예요. 이렇게 보니까 톤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저랑 평소에 색조를 비슷한 걸 쓰시는 분들은 21호 이제 핑크 컬러를 쓰시면 되고, 톤은 저랑 비슷한데, 이제 내가 피부가 웜톤이다. 웜 계열의 색조를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옐로우를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피부가 너무 하얗다. 겨울 쿨톤이다. 뭐, 나는 좀 창백한 피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3호를 쓰시면 되고, 이제 23호이신 분들은 23호를 쓰시면 돼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근데, 내추럴 베이지 컬러가 이게 딱 보면은 엄청 어둡지 않죠? 그러니까 이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저 지금
저도 23호 컬러를 데일리로 되게 많이 바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게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원래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같은 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율이 다 달라요. 색소가 들어가는 그런 비율들이 다 다른데, 23호가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커버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13호가 커버력이 없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13호랑 이제 21호 이런 거에 비해서 23호가 커버력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거를 커버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퍼프로 사용을 하는데 약간 오늘 같이 얇은 피부 표현을 할 때는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브러쉬는 피카소 131번 브러쉬. 쿠션에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결을 따라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바를 때좀 조심할 게 있다면 되게 손에 힘을 빼고 발라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퍼프로 이렇게 찍어내 줍니다. 지금 브러쉬로 했는데 이 커버력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저 지금 브러쉬로만 펴 발랐잖아요. 그리고 얘로 그냥 눌러준 거밖에 없는데 커버력 대박이죠. 여기랑 여기 피부톤은 제 피부톤이랑 지금 똑같은데 커버력이 대박이에요. 이렇게. 피부 표현 너무 예뻐, 진짜. 이마는 안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눈 위에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깔아줄 거예요. 이게 브러쉬랑도 쿠션이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눌러주고. 제가 그동안 약간 쿠션 소개 영상을 이제 뭐 대놓고 올린 게 하나가 있고, 그냥 인스타로만 거의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올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형은 세미매트 제형이고, 입자가 진짜 고와요. 제가 이거를 정말 수십 번을 테스트를 하면서 입자 더 곱게 하면서 너무 고우니까 또 커버력이 안 좋아가지고 고운데 커버력 좋은 거. 근데 안 무겁고 지속력 진짜 오래 가는 거.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기초랑 이런 궁합을 더잘 맞게 하면 지속력이 엄청 오래 가고, 이렇게 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 정도 커버하려면 아시죠? 양 엄청 많이 찍어야 되는 거? 근데 얘는 이 정도만 해도 커버가 되게 잘 돼요. 내가 부분에도 이렇게 찍어서 발라줍니다. 오, 피부 대박이에요. 오늘 피부랑 립이 포인트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 건데, 하이라이터 효과를 화이트 컬러로 줄 거예요. 화이트 컬러가 보통 이제 저 정도 피부톤이신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하이라이터 컬러를 주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찍을 부분에 콕콕 찍어주고, 이렇게 내용물을 살짝 덜어가지고, 여기를 힘을 빼고 톡톡 두드려주듯이 거의. 그리고 저는 눈 아래 요 삼각존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쉐딩으로 좀 메꿔줄 거거든요. 오늘 블러셔를 안할 거여서.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브러쉬는 미샤 201번 브러쉬예요. 요거를 이제 왜 해주냐. 제가 일단 쉐딩도 해줘야 되고, 피부를 좀 세미매트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쿠션을 얹어놔가지고 막 이런 쉐딩 타입이 거의 가루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얹게 됐을 때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이 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은 광을 조금 죽여주고. 고구마가 말거네. 이런 부분은 좀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잖아요, 광이. 그래서 이런 턱 부분도 눌러주면서. 그리고 이마도. 그리고 광이 나야 되는 부분은 굳이 안할 거예요.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쉐딩은 요거.
이글립스 슬림핏 쉐딩 진저 슬림핏. 요거는 브라운기보다 약간 회끼가 돌아가지고 좀 쿨톤이신 분들이 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로는 이제 턱 부분 안쪽까지 좀 감싸주면서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로 여기 볼 안쪽을 조금 감싸주면서 쉐딩을 해줄게요.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이 브러쉬를 사용할 겁니다. 피카소 207A 베이스를 좀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더는 들어가야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끝에 부분을 좀 이렇게 얄쌍하게 빼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저는 이런 힘없고 가는 브러쉬가 되게 좋아요. 코 전체만 깎아주는 느낌이면 원래 기존에 쓰던 그런 쉐딩 브러쉬가 좋은데, 이런 거는 조금 더 미세하게 코 모양을 좀 이렇게 잡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쉐딩을 또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오늘 메이크업 목적이 좀 사라지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정말 내추럴한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쉐딩을 정말 한 듯 안 한 듯. 여러분들 눈에는 이미 엄청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콧대가 엄청 높아 보이죠. 그리고 얘로 똑같이 눈 베이스도 같이 깔아줍니다. 눈 앞부분에 음영을 이렇게 음영을 대충 깔아줍니다. 대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엄청 공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 컬러가 저한테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머리가 색깔이 좀 많이 빠져서 빠지고 난 뒤로는 별로 안 어둡고 괜찮아요. 얘로는 오늘 눈썹을 좀 강조를 해줄 거여서 눈썹 모양을 조금 진하게 해줄 겁니다. 이게 좀 팁이 있다면 손목에 힘을 빼고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코가 좀 더 얇아 보이려면 제가 콧대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콧대 끝나는 부분부터 그리면 좀 코가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콧대가. 얘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좀 와주면 콧대가 더 얇아 보여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빗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계속 해주면서, 빗어주면서 그려주면은 불필요한 브로우 뭉치들이 좀 떨어져 나가요. 얘로 이 정도? 오늘은 모양이 좀 날카롭죠?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모양을 조금 대충 대칭을 맞춰줄 건데, 아나스타시아 브로우 에보니 컬러 이걸로 모양을 조금 더 맞춰주면서 결을 좀 살려줄 거예요. 얘는 약간 이렇게 심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좀 눈썹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쓰면 되게 자연스러우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이런 빈 곳을 좀 이렇게 결을 따라서 채워주면서 그려줄게요. 애교살을 이걸로도 살짝. 섀도우는 이거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팔레트 미드나이트 펑크 컬러예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음영 컬러만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맨 밑에 있는 큐티베어라는 컬러를 쓸 거예요. 아니다, 여기 밑에 있는 쇼콜라떼라는 컬러를 쓸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브라운, 채도 있는 브라운이긴 한데 좀 굳이 따지자면은 좀 쿨톤 분들한테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눈에 깔아줍니다. 아예 음영이 빠져버리면 좀 너무 심심하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걸로 눈 밑에 언더 부분도. 이제 여기서 눈을 좀 일자로? 점막 말고 끝에 부분에 그냥 눈 꼬리를 좀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동그랗고 뾰족한 모양의 섀도우. 얘는 아리따움 누드누드 브러쉬 24호예요.
얘로 이제 눈꼬리를 이렇게 빼줍니다. 엄청 깔끔하죠?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뭔가 눈매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요것만 해도 눈매가 좀 되게 자연스럽고 트여 보여요, 뒤트임 효과가.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앞트임을 조금 효과를 줄 건데, 앞에도 정말 선만 깔끔하다라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이게 섀도우 안 해도 이렇게 라인으로만 조금 채워줘도 눈이 확실히 이렇게 트여 보이고 눈매가 교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섀도우 귀찮을 때 이렇게 자주자주 해요. 되게 데일리하죠.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아리따움 섀도우에서 이 컬러로 눈 여기 뒤트임 효과를 좀 줄게요. 애교살은 요맥 하이라이터를 사용할게요. 얘를 너무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가루가 난리가 났는데 얘는 엄청 많이 썼던 완전 소윤템. 얘도 더블 글림 컬러거든요. 약간 골드빛이에요, 얘는. 근데 이제 또 애교살에 핑크펄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쉬머한 골드펄이 올라가면 더 자연스럽고 좀 각도에 따라 진짜 빛나는 느낌? 내가 얘를 펄을 칠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진짜 내 애교살인 것처럼 좀 이렇게 차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줬으면 이제 할게 없어요. 이제 립 메이크업만 하면 메이크업이 끝이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도 아까 전에 발라놨던 요 립밤을 닦아내주고 각질이 지금 뿔려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까 사용한 컨실러로 입 주변을 좀 깨끗하게 닦아내줘야 돼요. 선을 깨끗하게 해준 느낌으로. 왜냐면 아까 제가 이 립밤을 바르고 닦아냈기 때문에 입술 주변이 좀 지저분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따가 좀 번진 듯한 그런 립 표현을 해줄 거긴 해서 이렇게 해주고 아쿠아 벨벳 틴트 1호 누드 베이지. 이렇게 입술 전체 일단 다 깔아줍니다. 정말 좀 블러를 칠한 듯한 그런 느낌의 립이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립이에요.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먼저 발라주고 이런 면봉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없애줍니다. 경계를 없애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선을 살려줍니다. 이제 여기서 좀이 입술 경계를 좀 오버를 해서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안쪽은 전부 다 레드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렇게 번진 듯한 효과를 줄 거예요.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도 이걸 해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정말 데일리한 메이크업이잖아요? 여기서 레드립을 이제 해줄 건데, 저는 오늘 약간 쿨한 레드립을 가지고 왔어요. 3CE 립 컬러 212호 문. 요거는 약간 물먹은 레드 느낌인데, 딱 얹었을 때 진짜 이렇게 레드의 약간 정석 같은 컬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 쿨 컬러? 저한테는 제가 쿨톤이기 때문에 이런 레드립을 딱 얹어주면 피부가 바로 이렇게 환해져요. 이렇게 펴발라줬으면 입술을 조금 더 안쪽을 진하게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번에는 좀 그라데이션보다는 좀 풀로 꽉 채워서 바르고 싶어요. 약간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데 레드립이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 이렇게 레드립을 발라주고 이제 이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짠! 이 어뮤즈 글로즈를 발라줄 건데 요거는 약간 체리 레드? 체리 레드 느낌의 컬러거든요. Do What You Love 컬러예요. 얘는 완전 요런 글로스 느낌. 그래서 제가 광택이 나는 레드 느낌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서 얘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짠! 요렇게 해주면 레드립 메이크업이 이제 끝났는데 일단 저는 스타일링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머리를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숱이 앞머리가 많아가지고 실핀으로 머리를 좀 숨기고 가닥가닥 앞머리를 좀 내줬어요. 나름 노렌즈도 예쁘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완성됐고 여러분들도 생눈 메이크업에 평소에 도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원래 레드립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이쁘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